제가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았을 때부터 그때 후보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지금 확고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비핵화를 합의하면 이행 단계는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네. 경협 문제를 섣불리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까? 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경협부터 이야기하면 사실상 핵 동결 수준으로 합리화시켜주고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해 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기본 계획이 H 프로젝트거든요. H 프로젝트는 이 동해안의 쭉을 통해서 북방경제, 러시아,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동해벨트축, 이 한 축이 있고요. 이게 일본의 니까따를 통해서 환동해 경제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 황해도 서해안을 쭉 따라서 중국과 대전, 단동, 심양, 상해, 축 이렇게 연결되는 서해축입니다. 이 두 축을 상대로 중간 서울에 휴전설되면 이걸 H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인천시장 때도 교동도를 연결하고 교동도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제 개성공단 쪽으로 연결하는 그 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는데 개성공단이 복원된다면 개성공단의 제품이 이 다리를 통해서 강화도를 거쳐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고 이 개성공단 제품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해권은 이제 동해철도가 연결돼서 나진아산을 통해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게 되면 부울경의 경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쪽이 지금 조선산업도 침체되어 있는데 북극 항로가 뚫리고 시베리아 철도와 북한을 통해 연결되고 시베리아 가스관이 북한을 통해 연결되면 부울경의 새로운 에너지나 조선 해양 산업이 이게 발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사실 여기 이제 광명역 같은 데서는 바로 차 타고 개성으로 해서 우주 신우주 단독으로 해가지고 심양을 통해 북경까지 이제 고속철도가 연결되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이 중국과 북한이 MOU까지 체결된 사안이거든요. 네, 지방분권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연방국가 수준을 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만 이번 개헌안에서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공식용어로 씀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준을 지방정부의 개념으로 승격시키고